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는 곳이 겨울 우기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 시기에 벌새가 어떻게 지내는 영상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자연에 나가서 영상을 자주 찍는데 요즘은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뒷마당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제가 우산을 쓰고서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이것이 이제 비가 오는 때이고요. 뭐 저희 집에 있는 다육식물 선인장은 아니고 다육식물 종류 하나가 이게 꽃이 피었습니다. 영어로는 에오니움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죄송한데 하여튼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있고요. 비가 오는 장면 뒤에서 있었고요. 비가 오니까 이제 우습게도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실록이 우거지거든요. 겨울이 되면은 비 장마로 인해서 실록들이 우거진 때인데, 하지만 또 저희 뒷마당에서 늘 찾아오는 그 손님인 그 벌새는 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먹을 것도 먹기 위해서 날씨도 춥고 뭐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또 다른 꽃이고요. 저희 집에 핀 조그만 꽃들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한번 벌새는 어떻게 사는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날 제가 영상을 잠시 담은 것이고요. 이렇게 비가 온 악천후라고 하더라도 벌새는 또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새인 것 같습니다. 벌새가 대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1초에 60번의 날개짓을 하고 하는 굉장히 빠른 새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열량을 공급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일정한 시간 빠른 간격으로 이제 먹을 것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거든요.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는 계속해서 먹이를 찾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래 비가 오고 하지만 또 그런 벌새에게는 먹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물방울이 뭐 우리한테는 작지만 뭐 벌새는 작은 새다 보니까 이 물방울 하나도 그 벌새한테는 큰 장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그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와서 벌새가 먹이를 먹고 있고요. 하여튼 예쁜 새. 저는 아주 벌새를 뭐 아주 좋아하거든요. 저 뒷마당에 저희 집에 오는 이웃이기도 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새들도 찾아오는 가운데 있고요. 하지만 벌새의 색깔이라든지 하는 그 행동들이 너무 귀여운 새인 것 같습니다. 하늘 가운데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또 먹이를 또 이렇게 제공한 이제 제 설탕물인데요. 이런 설탕물, 넥타 이런 것들을 먹는 벌새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여튼 비가 많이 온 상황 가운데서 벌새가 이렇게 그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그렇게 먹을 것을 먹으며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작은 존재이지만 또 이런 생명력, 삶, 뭐 악천후 비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의 어떤 요소일 텐데, 그곳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벌새 보면서 기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그런 그 교회를 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참 벌새가 특별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벌새가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그 특별히 얼굴인 색깔이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 검게도 보이지만 잘 각도가 맞으면 빛이 빨간 빛깔로 보석처럼 빛납니다. 또 이것은 이제 순놈이고요. 암놈인 경우는 얼굴이 좀더 파란색에 가깝고요. 녹색에 가까운 그런 벌새. 하나님께서 참이 세상 가운데서 예쁜 존재를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새가라고 하는 것이 뭐 동물 중에서 좀 작은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벌새는 그러한 작은 새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가 아주 작은 생명이 그래도 겨울이라든지 뭐 비가 적지 않게 오는 이런 장마 시기에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참 작은 생명이 어떤 삶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모습 속에서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참 보기도 좋고 배울 점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연에서 관측하는 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꼭 작은 존재라고 해서 어려움을 덜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강하고 큰 그런 것
것이 꼭 어려움을 잘 이기는 것만은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전적인 생명력과 어떤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작은 생명도 충분히 삶의 어려움들 그런 자기에 닥친 환난들 잘 뚫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벌써 보면서 어떤 생명보다도 예쁘게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걱정하다든지 이땅 가운데서 뭐 입고 사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였던 왕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왕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 왕이 그가 모든 영광, 그러니까 모든 재산으로 입은 것보다 들에 핀한 백합화가 더 아름답게 하느님께서 그 백합화를 옷 입으셨다고 하는데 벌새를 보면서 전 정말 와 그런 것 같습니다. 벌새가 입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옷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보면 어떤 뭐 모델이라든지 옷에 사람들이 옷에 그런 뭐 만들고 선전을 하고 어디서 무슨 그런 그 전시를 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하느님께서 입히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아마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이렇게 작은 그 벌새가 이렇게 겨울 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쉴 곳도 필요하고 제가 하는 것처럼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또 자연에서 저같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겨울 중에서도 이렇게 또 어딘가에는 벌새가 먹을 만한 또 겨울에 피는 꽃이 어딘가엔 있겠죠. 그 꿀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벌새이니까. 하느님의 손길 이렇게 작은 생명 곳곳에 미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게 작은 생명을 하느님께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이렇게 작은 생명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 하느님께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즘 뭐그 새로운 뭐좀 진화론적인 생각에서는 전좀어그그 저는 같이 하기 어려운데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뭐 거의 같뭐 같이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뭐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람들 또더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것 속에 담겨진 아주 하나님의 더큰 사랑의 의미가 있고요. 저도 그러한 또 존재 중 하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손길이 또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벌써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또 저를 포함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축복들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는 또 겨울이 좀 우울한 시기거든요. 제가 그 겨울을 좀 많이 겨울과 가을을 좀 많이 타는데 특별히 비 오는 날은 더 우울하잖아요. 이런 날에 벌새가를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요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저에게 밝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벌새를 볼 때마다 좀 고마운 마음을 느끼곤 하거든요. 좀 우울하고 뭐 그런 날이 뭐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는 또 겨울에 그런 날이 자주 오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나가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재미있게 나는 벌새를 보면서 저는 기분을 또 이렇게 되돌리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뭐 저에겐 또 뒷마당에는 벌새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또 각자의 삶 속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가보지 않으면 제가 뒷마당을 나가보지 않으면 이런 벌새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주어진 축복들 우리에게 오는 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와 같은 어려움을 상징되어진 그런 것 이외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주어지는 축복들을 본 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 귀한 벌새 이렇게 보면서 그 아름다움도 느끼고 또 제3석에 보내는 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제 마음도 즐겁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손길 그런 것이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또 조그만 선생으로 주시는 벌새 귀여운 벌새 잘 보며 또 감사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뒷마당에 비가 오는 가운데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벌새의 모습 보면서 생각한 것 함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드립니다.